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 중에 가장 가성비라 그러죠. 가성비. 싼 부위지만 네. 맛있는 부위를 이용해서 돼지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. 불고기래요. 예. 자, 예. 부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. 네. 바로 돼지의 앞다리살 부분이에요. 아~ 예. 적당히 기름도 있고요. 살도 예. 있어서 요거가 지금 불고기 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고기들은 다 썰어 놨고요.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요. 오늘 양파가 들어가는데 특별히 요즘 아, 파 닭이 유행하더라고요. 그래서 파돈으로. 예. 파돈으로. 자, 그래서 저는 파를 많이 썰어가지고 파돈으로 오늘 불고기 할 겁니다. 네. 근데 요 파는요, 썰어가지고 찬물에 좀 담가 두셔야 그 미끈미끈한, 예, 그 다음에 안 좋은 향이 좀 날아갑니다. 네. 예, 그래서 불고기의 양념은 기본 아시죠? 네. 간장. 간장의 반량이 설탕. 뭐 파마늘 다진 거, 그 다음에 뭐 약간 미림이나 아니면, 미림 말고 그, 생강술이나 이런 것들 네. 사용하시면 네.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 미쳐놨다가 예. 제가 지금 사실은 미리 좀 볶아놨어요. 요리술? 예, 아, 요리술. 왜냐하면 갈 길이 멀어서 우리가 예. 예. 미리 좀 볶아놨어요. 예. 자, 벌써 많이 익었네요. 네, 많이 익었어요. 파를. 근데 고기는 그 얇게 점일수록 맛이 씹는 맛이 살아나죠. 네. 그렇죠. 예. 저도 요거 볶으면서 늘 생각나는 게 네. 아, 그 왜 우리 냉면 먹으면서 고기 얹어 먹잖아요. 네네.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와. 자, 야, 이 향 좀 보세요. 네. 지글지글 이 소리 들리세요? 네. 아까 그 요리술이나 아니면 생강 같은 걸로 이용해서 미리 좀 재워 놓으시면 훨씬 고기가 누린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야, 이건 아주 풍이 끼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익혀도 파가 금방 익으니까 파 향으로 부드러운 앞다리살 불고기 한번 드셔보실까요? 예. 네.